저랑 유닝할 때 자리 앉아서 가려고 합니다. Sit down. Sit down. 자, 왼쪽에 바바리랑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멋진 뿔이랑 긴 가슴털이 매력 포인트입니다. 가슴이랑 긴 털을 이용해서 모래뽀뽕 입을 때는 코를 가슴털 속에 묶고 웃음을 쉬죠. 마스크 같은 역할을 해요. 오른쪽 친구는 부풀러. 나이가 들수록 뿔이 안쪽으로 송글송글 말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음 친구 만나러 좀 더 앞으로 이동합니다. 이번에 왼쪽이에요. 그야 뭐 키우는 거예요? 흰 오릭스. 앞에서 보면 뿔이 두 개인데 옆에서 보면 하나로 겹쳐져 보여서 유니콘의 모델이 됐습니다. 저 뿔 엉덩이까지 자라고요. 최대 1m 70cm 정도까지 자라요. 자, 우리 이제 로스벨리 전설 알아보러 동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잔 손잡이 꽉 잡아주세요. 동굴 속으로 출발. 진짜인 줄 알았죠? 잘 만들었어요. 아시아 쿠키 석사. 자, 그럼 우리 이제 진짜 코끼리 만나러 고대 신전으로 들어갑니다. 오른쪽에서 나무 사이로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하티 나이는 15살입니다. 친구보다 4살 더 많아요? 아~ 자, 근데 몸무게는 친구보다 몸무게가 2000kg 정도 돼요. 2000kg. 와~ 근데 아직 다 안 컸어요. 앞으로 2500에서 3000kg까지는 클 겁니다. 너무 예쁘게 생겼죠? 코끼리기에서 미인계를 담당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리차는 잠시 후에 물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창문이 없죠? 소지품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주세요. 자, 어린 친구도 꽉 잡아주시고요. 자,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입수 배로 변신. 훨씬 영수해가 돼. 야, 몸을 잡는, 몸을 잡는. 배로 변신. 자, 왼쪽이에요. 왼쪽. 자, 이 친구가 세계 최초 말하는 코끼리 코시기. 런닝맨에서 유재석 씨와 함께 촬영했었고요. 총 7가지 단어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중에 좋아라는 말을 제일 좋아합니다. 우리 코시기 나이는 25살, 몸무게는 5,500kg 정도 돼요. 진짜 크죠, 코시기. 우리 코시기 말하라는 거 들으려면은 저기 왼쪽에 있는 바위 위로, 다리 위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서는 또 말 안 해요. 자, 우리 다음에 만나볼 친구는 한국에서는 이곳 로스트밸리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백사자 만나러 갑니다. 백사자 왼쪽. 어디지? 아, 백사자 저기 속에 있네요. 양생에서 너무 눈이 띄어있고 왼쪽이래.
있고요. 저한테 담배가 마리 정도 남아있는데 우리 에버랜드에 좀 빼고 갈까 싶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기린 친구들도 보이고요. 키 진짜 크죠? 태어났을 때부터 키가 약 180cm 정도 됩니다. 유일하게 무리 생활하는 친구들입니다. 역시 맹수는 맹수예요. 뭔가 다르게 생겼죠? 강아지같이 생겼지만 뭔가 포스가 있어요. 你们小心虫啊，切开的细节。 친구들까지 만나봤습니다. 잠시 후 땅 위로 올라가서 방금 오른쪽에서 봤던 친구들 다시 한번 만나러 갈 건데, 만약에 창문 속으로 기린이 들어와도 예쁘다고 만지거나 무섭다고 소리 지르면 놀래서 바로 도망가요. 자리에 앉아서 두드러만 예쁘게 자라게 되네요. 만지면 도망가요. 자, 어디로 올지는 모릅니다. 왼쪽 아니면 오른쪽 복불복.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니까 카메라는 미리미리 준비해드려요. 자, 땅 위로 올라갑니다. 그레이트 사바나 지역으로 올라갈게요. 버스로 변신. 저 기린이 다가왔을 때 예쁘다고 손을 내밀면은 저희 기린 친구들도 동물이다 보니까 먹인 줄 알고 무는 경우가 있거든요. 손을 절대 내밀면 안 됩니다. 땅에서 먼저 만나볼 친구 오른쪽에서 얼룩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엉덩이를 중심으로 줄무늬가 거의 대칭을 이뤄요. 줄무늬의 개수는 약 120개 정도. 이 친구들의 피부 색깔은 검은색, 다리 없는 코랑 입 주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얼룩말들 털 싹 다 밀고 나면 그냥 검은색 말이에요. 저 기린이 어디로 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왼쪽이 엄청 많이 있네요. 왼쪽에 다 있잖아요 지금, 그죠? 기린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도요, 잘 오는 애가 있으면 또 안 오는 애도 있는 법이죠. 잘 오는 애들이 다 여기 있어요 지금. 오른쪽 딴 마리도 있긴 있는데, 자, 눈으로만 사랑해주세요. 눈으로만. 자, 누가, 야, 눈으로만 사랑해주세요. 눈으로만. 손 내밀면 안 돼요. 손 내밀면 안 됩니다. 야, 먹인 줄 알고 물어요. 네, 다 할라. 다 할라, 대디. 에서 얘. 에야야야야, 잡아. 어, 친구, 저, 너 돈다치, 돈다치, 돈다치. 어, 물어요. 조심해야 돼요. 돈다. 네, 저 너무. 너무 예쁘게 생겼죠. 시다. 자, 왼쪽 지금 맛있게 밥 먹고 있고요. 어, 오른쪽. 오른쪽 보세요. 잘 만들었죠? 진짜. 만든 것 같죠? 자, 맨날 저렇게 안 움직여요, 쟤는. 자, 오른쪽으로는 핀란드. 볼록한 뱃속 안에 새 생명 대신 위가 4개나 들어있고요. 마음만 먹으면 무려 2차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점프 실력을 갖고 있는 아주 굉장한 친구들입니다. 자, 그럼 우리 첫 다음 친구들 만나러 평화 연덕 마지막 지역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오른쪽으로 코뿔소 엉덩이 보이네요. 와, 진짜 크죠? 저 친구가 젤란이라는 친구예요. 젤란이 7살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코뿔소들 누워있잖아요. 코뿔소 한 마리 누워있죠, 바위 밑에. 저 친구가 누워있는 바위 위에 치타 누워있는 거 보이세요? 치타. 바위 위에 치타. 코뿔소가 누워있는 바위 위에 치타. 이쪽 치타. 그죠? 자, 왼쪽으로는 홍합. 홍합 무릎 보이세요, 무릎. 저기 무릎이 아니고 발 뒤꿈치. 이 친구들 다리가 긴 게 아니고는 실제로는 발이 큰 겁니다. 자, 조금만 더 올라가 볼게요. 이번에 오른쪽에 있는 코뿔소 다른 각도에서도 만나봐야겠죠? 완전히 추워요. 오른쪽. 우와. 자, 우리 치타랑 코뿔소랑 같이 살고 있어요. 우리 치타가 단독 사냥을 합니다. 혼자 사냥하니까 자기보다 덩치가 큰 동물은 먹잇감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코뿔소는 자신에게 큰 덩치와 뿔이 있다는 걸 알아서 맹수들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제로 야생에서도 코뿔소를 이길 수 있는 동물은 코끼리밖에 없습니다. 와, 멋있게 생겼죠? 지금 여기 나무 옆에 누워있는 두 마리 보이죠? 저 친구들이 4살 됐거든요. 이제 사람으로 치면은 지금 초등학교 입학했다고 보면 돼요. 귀여운 친구들. 이렇게 코뿔소랑 치타를 마지막으로 우리 탐험은 여기서 모두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시간 네월랜드에서 즐겁고 행복한 추억 많이 많이 만들어가길 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탐험 함께한 탐험대장 보나 그리고 멋진 캡틴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량이 완전히 정차한 뒤 발판 다음에 하나 차 도와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내리실 때 두고 가는 소지품 없는지 다시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다시 잠깐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거비? 搭巴士不過去到某個站，即係搭坐地鐵站。